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소나카니 아루 모노토시테 미투메 라레루 고토 시키고시마스. 1866년 이 한국에서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1866년 한국에 병인 박해という 직견이 오고리마스. 이 천주교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톨릭가 조선 시대에 스타일하래 크리스찬이 학가이가 오고르という 직견です. 그도 그럴 것이 이 조선 땅엔 아주 유교 사상이 강했는데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도지 조선 시대에와 직교의 의식이가 強かったので 선조의 호지와 구조수아이다 또 彼らは 教えていたわけですね. 불효 중에 아주 불효 자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죽임을 당할 마땅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죄의 호지를 신하는 것과 오야 후권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미니 아타리마스카라 신이 아타르요나 죄미란데스네 도지와. 그리고 그때 이 30대의 젊은 프랑스 신부들과 노년의 성도들이 끌려오게 되지요. 도지 30대의 若い 프랑스から 来た 신부상たちと 도시오이타 세도상たちが 捕らえられて しまいました. 신부들로 시작되었던 이 목베임은 참 잔인하고 그 현장은 처참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신부상から 始まる 首切り 계와 とても 残酷な ものでした. 그 처형 현장을 바라보고 있던 신부들은 그 처참함에 이 배교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에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지분노 나카마노 신부상たちが 首を 切られて 死んでいく 姿を 見て もう 廃墟 せざる 에나이ほど 極度の 恐怖に 震えていました. 그때 이 나이가 많은 노년의 성도가 신부들에게 다가와서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도시에 있다 세주상가 와카이 프랑스의 신부상たちを 닦이시메테 고노야나 것도 있다 소です. 이곳의 고통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입니다. 곳곳에는 그리심이야 스코시데 스기사테 시마이마스. 잠시 후면 신부님이 말씀하신 더 좋은 것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뭐 스코시데 신부상가 오시에테 그랬다. 그는 모토 스바라시 도쿠로데 예수様と 영원히 이키르 것도 になりますから. 이 말을 듣고 신부들도 이 정신을 차리고 이 처형에 당하는 이 목뱀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오이타 세주상의 고토바니 하게메 사레테 그 잔슈의 그 쇼케이니 쿄후니 같이 노즈무 것도 되겠다 소です. 그리고 이때 이 병인 박해 때 이 순교를 당한 그 순교 기념 성당 안에는 이런 문구의 글이 벽에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지니 준교사레타 히토비토가 기념사레테이루 준교 기념 세도노 나카노 가베니와 고노요나 분쇼가 가있다룬다 소です.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예수를 소유시테이루 모노와 스베테오 소유시테이루 모노데아루.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様을 소유시ている 모노와 혼돈이 스베테오 소유시ている 모노란데시오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교대 연다 본문의 미구토바 요크 시라레테이루 고토바도 아리마스케이도모 토테모 프레시아오 간지르요나 고토바난데스. 이 세상에는 정말 유익하고 또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고는 요노나카의 모노니와 약근이 다치소나 토테모 호시 소유 모노가 요노나카니와 이빠이 하리마스요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시카시 소이타 모노다치요 치리 아크타 노요니 오무아나케레바 나라나이. 이거 너무 조금 극단적인 것 아닐까요? 조금 극단스기 또 오무아나인데스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この 고토바와 립보시기사たちの 고토바니 마도와사레테이루 빌립보 교회의 세도상たちに 아테라레타 바울からの 手紙なんですね. 왜 율법 즉 할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나제 립보 가츠레이오 우키르다케데 스쿠이오 이르고토가 데키나이다로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스쿠이 우키르 という 그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은 도이테이마스.
이 세상 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겨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요노모노 치리야쿠타 하이세츠부츠노 요니 오모와나케레바 스쿠이 오 에라레나이 소유 도쿠로가 포인토데와 아리마센.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 특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노모노니야 그레베고토노 데키나 예수 그리스도 신지르 고토니요테 에라레로서 스쿠이 노 메그미 소코니 포인토 쇼텐가 아테라레테 아리마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아직도 너무 사랑해서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자책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혹시 이 요노 모노가 다이스키데 이마다니 야빠르 지문고 세메테루 히토가 이루나라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숨겨진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도시데 키스나카니 각사레테루 옥국이 메그미오 히테 레이노메가 시작하려는 것도 시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스니 사도 바울은 고뇨니 있대마스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낙관이야를 모노토 미토메라레도 가있다리마스.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더라도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금방 발견합니다. 탁산의 고동으로 낙가 되면 지분노 와가꼬와 오야와 쓰그 미스케르 모노란데스요. 왜 그렇지요? 나제란데시오까? 내 자녀는 내 몸에서 나온 바로 나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와가꼬와 지분노 오나가카라 우마레테기타 지분도 히토츠노 소운자이다카라란데스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키리스나카 야르모노토 미투메라레 미 다사레레토 이미와 실제와 오나지 이미가 아리마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사모토 와다치가 히토츠 나타 도끼니 즈마리 소노 도끼가 키리스나카 야르모노토 미투메라레루 또 이미란데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내가 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마토 와타시토 히토치니 나테이루 토유 쇼코 토유노와 공쿄와 난데시오까? 바로 그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리야 와타시가 기토 미토메라레테이루 다다시 모노토 사레테이루 토코로카라 시르고토가 되키마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지케테 시토 바울은 고노요니 이이마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이슈니 요미마시오까?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자, 니혼고와 니혼고로 요미마시오까? 세노. 립본이요르 지분노 기대와 나쿠테 그리스도를 신지르 신코니요르 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립본요 요크 립보 요크 마무루카라 기토 사레는 자나크 나이 띠고토란데스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신으로 신권이었대 기 다다시 모노토 사레르 또 이면한데스네. 이 의로움은 또 무엇인지 로마서 3장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노 기 즈마리 고노 다다시사와 도유 이미나노카 로마비토노 테가미니와 고노요니 가이토아리마스. 한국어로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대와 한국어대 사키 요미마시오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소리대와 니혼고대 이시조니 유쿠리 요미마시오까. 세노. 다다 카미노 메그미니 요리 그리스도 예수니요르 아가나이노 유에니 아타이나시니 기토 미토메라레르노데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 주지가노 손 아가나이니요테 와타시와 스쿠이오 우케르 아단 마타이가 나인데스가 신지르고토니요테 기징토시테 다다시이 모노토시테 미토메라레르토 이미난데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갑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루히 이끼나리 기요 후키콘데 그레르 또 이미 되어 아리마센.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타치노 찌미가 예수사마나 주지카니요테 기요메 라레떼 소노고토니요테 와타시와 기또 사레르 다다시쿠 사레르 또 이미난데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ですから私たちはただキリストによってのみきっと認められる存在なんです。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キリスト同士で私はきっと認められる正しくされたということを信じることが大事なんです。 그런데 이 믿음이란 이제 난 의로운 사람이 됐어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しかし私はもうきっと認められた正しい人だそれを認めることが基準ではありません。 믿음이란 이제는 내 의가 아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고というのは 예수 그리스도에 従って 自分ではなく 예수 그리스도에 従って 生きる そのことを 告白することが まさに 신고なんです。 내 생각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바로 이런 삶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こういうわけで本当に信仰があるかどうかは、その人が御言葉通りに従順して生きているかどうかを見ればわかります。 성도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지요? 皆さん、理解していただけたでしょうか。 우리가 잘 아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本当息子の話、皆さんご存知ですよね。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강제적으로 상속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この2番目の息子、つまり弟は弟さんから無理やりに財産を分けてもらって、そして家から出かけていきます。 이 성경에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この2番目の息子であるこの弟に対して、ルカの福音書で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곳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더라. それから幾日も経たないうちに弟は何にもかもまとめて遠い国に旅立った。 そしてそこで放蕩して用水のように財産を使ってしまった。 또 이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참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바로 둘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そして友情に溺れてあなたの信頼を食い尽くして帰ってきたこのあなたの息子という表現がありますね。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죠? この弟、この2番目の息子のは結局どういう人生を迎えるんですか?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정말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인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使い果てて、そして一番癒やし誰もが嫌がる豚を飼う仕事に就く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염물통에 있는 쥐염 열매라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そして豚の餌であるイナゴ、ナメというものを食べて豚と一緒に暮らすことになります。 그런데 기근이 들자 그 돼지 염물도 못 먹게 되자 그제서야 결심을 합니다. 네, 기근이 왔대. その豚の餌であるイナゴ、ナメも食べれなくなった時に家に帰る決心をします。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오토오상의家に立ち返ろ。 제발 품꾼 중에 나를 하나라도 써주기만 한다면 나는 평생 아버지께 충성할 거야. 야토이닝の一人にしてもらったら一生お父さんに使えていこう。 이런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죠. こういう思いで帰ることを決心します。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집을 향했을까요? しかしどれほどその恐れ 오스레를 고고로 못해 이에니 다치무카타 이에니 가이로도 싶단데시오까. 사실 문전박대를 당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 문전바라이 사레테모 유고토와 나이 다치바난데스네.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호족에서 널 지웠으니 당장 나가. 라고 해도 마땅하지요. 뭐 와타시노 무스코데나이 뭐 세키카라 오마노 나마요나카 게시테 시마탄다카라 데테이케 토 이와레테모 오카시쿠 아리마센.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しかしお父さんがどのように言ったんでしょうか? 거지꼴이 된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また距離が遠いのに素足でもう走り寄っていって息子を抱きしめるんですね。
또 뭐가 이쁘다고 그 손가락에 금가락지까지 끼워줘요. そしてなんとあの指に金の指輪をはめてあげます。 그것도 모자라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어요. そればかりか格子を放って町の人を全部招待して宴会を開いてくれるんですね。 바로 그때 이 둘째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その時のこの2番目の息子その心情はどういう気持ちだったんでしょうか。 그 잔치상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이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겠지요. 宴会の 자리에 座ってるんですが とても 居心地が 悪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또 주위에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소근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맞다. 만나카레타 히토비토 노와 고요니 유 이테루 카모시레마세. 저기 누구야? 이 집 둘째 아니야? 아레 아노코 다레? 아노코 다요. 이에니 테테 있다. 2방면의 오토토. 아버지 세상 혼란. 다 까먹고 돌아왔대. 오토상 자이상고 전부 스카야타시테 가에테키타라시요. 그지 그지 꼴이 내가 꼈네. 혼데 자마오 미려요. 이후니 이때다 가면 싫어하세요. 아이고 저 뻔뻔한 얼굴 좀 봐. 뻔뻔해 뻔뻔해. 도대모 아츠카마시크테 주듯이. 이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이고도 이야기할 때 나도끼니 저노 니방의 무스코노 고쿠루와 도다탄데시오카. 잔치상의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 아닌 정말 대못 같은 대못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으로가 와르이도 그럴까 뭐 또 그릇이요 뭐 시대타도 어머님들네. 차라리 욕을 먹고 매를 맞는 것이 마음은 더 속 편했을 것 같아요. 무시로 노노시라레타리 뭐 타타카레타호가 마시 또 어머테타카모시리마세.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미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카시는 니마메 무스쿠와 지분과 지친의 말에 돈이나 죄를 犯して 심었다는가 소리를 요구 싣대 있던데스네.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런 호화스러운 잔치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니마메 무스쿠네가 고년의 엔카이오 그런 요나 코노 모테나시 웃기는 요나 시각가 아르노데시오까? 없습니다. 아니마생네. 이치적으로 어떻게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도 맞지 않는 너무 후한 대접이에요. 이론적인 뭐 조식적인 뭐 やはり このような 扱いを 受けるには 분이 余るような 조교です. 그럼 너무 황송하니까 잔치집에서 뛰쳐나와서 다시 아버지께 품꾼으로 써 주세요. 제발 품꾼으로 써 주세요라고 싹싹 비는 것이 옳을까요? 모시하게 나이까라 스렌카이카라 오토상도 그러니때 私 야토이닝노 히토리 시테쿠다사이토 스가리스케바인데시오까?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시카지 소노요나고토 오토상가 무스코니 네가테 이르노데시오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용서를 아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토상의 기모치와 코노 유루시오 오토상가 우케도메테 후시 という 기모치 다케난데스네. 그리고 품꾼이 아닌 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토이 닝제나 그때 오토상의 무스코토시테 오토상의 미고코로니 히타가테 이키루 소노 고토 오토상가 네가테 이루 데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르 미나상, 우리들도 이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父は 私たちも この 2番目の 息子と それほど 違わないと思います.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그 어떤 의로움도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아요. 私は 救い 受ける ことの できる 資格 何の 지금의 正しさなんて ありません.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신데 그다사르 것도니요때 신지르 와타시오 아나타와 다다시 기증다 또 이때 그러는데서네. 머리로 이해될 수 없고 도대체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아따마데와 리카에 되기나이 뭐 리구츠니 아와나인데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좀 자격 좀 갖춰보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한다고 나의 구원이
타당성이 있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모자게 나이까라 같이 되었겠다리 나가 요이것도 시다리 그런 것도 이제 私가 스쿠이 요기르니 후사와시 모노니 시각고 에라레르 또이와게도 말이마세.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와 되기나인데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받은 내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다 와타샤치와 예수마나 주직간이요르 스미노 유르시오 소리요 소노마마 웃게 도레바인데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지를 것들이 할 때 기도 믿음에 달했다 또요 지지요 다다다다 웃게 도메레바인데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리오 신지르 모노와 지분노 기대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신지르 괜히요 때 이끼레바인데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 그 삶이 더 쉬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예수만의 고토바니 주전시대 이끼르 진세가 모토 야사시 진세이 나루와케데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축복 이것을 그 어떤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 식구이나 식구였고 고로요는 나니모노니 그라베르 것도가 되기는 되시옵까. 이것을 깨달은 자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고 강조하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돈 얻고기요 사조때리 시도와 요노모노 질이 악하다 노요니 오미나사이 또 오시에나 그때모 다이조보란데스. 오직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만을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다 그리스도니 아르 모노 또시테 믿음에 달했다 또 모다케난데스. 아직도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그걸 손에 못 넣어서 안달하며 사십니까? 이마다니 요노모노가 스키데 요노모노 데니 이랬다 또 모이데 나얀데마스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나의 의로움을 내가 진정 깨달은 자인지 나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이시카르 메그미니어를 스키 욕기 때로 모르가 도우까 후리카에 때 미다이 또 모이마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기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다 예수 그리스도 또 히트츠지 나루다면이 무가할 때 아윤데키마쇼.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낙관이 아르 모노 또시때 믿음에 나れる 모노니 나르고 또 예수 하나님 나니 요때 시격을 시마스.